자, EBS 지문 분석 강의, 자, 수특 영어 독해연습 10강에, 자, 1번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 첫 문장이 주제문이고요. 자, 미리 형광펜 쳐놓을까요? 그리고 맨 마지막 문장이 마찬가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결론 도출. 그래서 양괄식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중간에 이제 길게 좀 예시가 나와 있는데, 그 예시 안에서 그러나 하는 역점 연결사가 하나 또 생략이 돼 있어서 여러분이 글을 읽다가 갸우뚱 또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주제문 먼저 분석 한번 해볼게요. Topic sentence 체크해 주시고요. 자, 갑니다. One of the great risk of writing. 자, 글을 쓴다는 것에 가장 큰 어떤 위험들 중 한 가지는 바로 뭐냐면 is that. 자, 그 위험성이 나옵니다. 심지어 가장 간단한 어떤 선택들조차도, 자, regarding은 뭐에 관한이에요? 어떤 단어라거나 wording, 혹은 자, punctuation은 그러면 어떤 이제 구두점, 이렇게 뭐 콜론을 찍는다거나 세미콜론을 찍는다거나 하는 이런 구두점들에 관한 아주 간단한 선택들마저도 can sometimes, 이따금씩, 그리고 이제 이 부분 빈칸 가능하죠. prejudice your audience against you in ways that may seem unfair. 이제 실제로 이제 이 부분 가지고 어휘 문제가 나왔었는데, 지금 뭐냐면, prejudice, 물론 이제 이 단어는 명사로도 쓰이죠. 편견, 이렇게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동사로 쓰이게 돼서, 여러분들의 청중들에 대해서 선입견, 편견이 생기도록 하는데, against you, 당신에 대해서 맞서서, 당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편견이 생기도록 합니다. 그런데 in ways, 어떠어떠한 방식으로 그러냐면, 그게 어떤 방식이냐면, may seem unfair, 좀 부당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러니까 글씨 좀 잘못 썼다고, 단어 선택 좀 잘못했다고, 점 하나 잘못 찍었다고, 대시 하나 잘못 그었다고, 당신에 대해서 좀 부당한, 좀 안 좋은 편견이 생기도록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단어 선택 하나하나 때문에. 자, 거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예를 좀 들어주는 거예요. For example, 자, 예를 들어서 look again. 자,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원래는 이제 again이 중간에 들어간 거고 look at이죠. The old grammar rule. 자, 오래된 문법 규칙. 근데 뭐 하는 거냐면 from reading the splitting of infinitives 라고 해서 이게 이제 이게 부정사인데 투부정사를 얘기하는 거죠. 부정사의 어떤 분리를 금지시키는 오래된 문법 규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여러분도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도 사실 이제 학교 내신 수업, 내신 교과서 강의를 할 때는 이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투부정사를 부정을 할 때 항상 not to라고 해야 된다. 이 not을 여기다 넣으면 틀린 거다라고 합니다. 맞아요.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한 19세기경부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딱 정해진 약속으로서 투부정사가 워낙 중요하니까 이 중간에 뭐 삽입절 부사건 부정어구건 여기다 넣으면 안 되고 그래서 항상 not to로 써야 된다. 근데 실제로 원어민들이 쓰는 거 보면 우리 책에도 되게 나오지만 to not 내지는 to never 동사 원형 이거 많이 쓰거든요. 이 문법적 규칙을 벗어난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실제 구어체나 실제 문어체 이렇게 보다 보면.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문법을 한번, 이걸 금지하는 이런 문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예전 문법인데요. 자, 계속 볼게요.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인 거죠. After decades of telling students, 자, 학생들에게 뭐라고 말한 수십 년 후에, 자, 뭐라고 말했냐? 방금 이 부분. To never split an infinitive. 부정사를 결코 쪼개지 마라. 라고 말하는 이 부분, 이 부분. 자, 라는 말한 후에, 그런데 역설적이기도 something 어떤 거냐면, just done. 그냥 이루어진 거죠. In this sentence. 이 문장에서도 이루어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to 부정사. 이 to와 뒤에 동사 원형 사이에 이 중간에 뭐 삽입되면 안 돼. Never to 이렇게 해야 돼요. Not to 이렇게 해야 되는데 to never split an infinitive. 이 문장 자체에서도 이제 이게 뭔가 오류가 있는 거죠. 라고 말한 후에 most composition experts. 자, 대부분의 이런 작문 전문가들은 now concede. 이제 인정을 한다 했는데 이 단어 좀 애매합니다. 밑에 풀피 치고 나왔는데 이건 그냥 외우세요. 알겠죠? 정말 많은 경우 그냥 나왔거든요. 자, 인정을 하냐면 뭐냐면 자, 이 부정사에 대한 분리는 not on grammar crime. 문법적인 범죄, 문법적으로 잘못된 건 아니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not to, to not 다 쓴다고요. 분명히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알겠죠? 예전에는 항상 이렇게 쪼개라, 아, 쪼개면 안 된다, 중간에 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요즘 이렇게 많이 쓴다고 여기 이 글쓴이도 그런 것처럼. 그래서 문법적인 그런 범죄행위는 문법적으로 잘못된 건 아니다라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연결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생략된 거예요. 여기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인지를 못했으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됐던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분명히 문법적으로 잘못된 건 아닌데 suppose 한번 가정해보세요 하고 여기 접속사 대시 생략됐고요. We have written a position paper.
자, 여러분이 어떤 의견서, 이거 이제 암기하셔야죠. 어떤 이 의견서를 여러분이 쓰고 썼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근데 그 의견서가 뭐라는 의견서냐면, trying to convince your city council. 자, convince A of B라고 해서 이 somebody, 누구누구를 설득하는데, of the need, 뭔가에 대해서 설득을 하는 거죠. 즉, 시 어떤 의회, 위원회에게, 시의원들에게 어떤 필요성을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뭐 할 필요성이냐면, 아, 안전요원을 고용할 필요성에 대해서요. For the library, 도서관에 대해서. 알겠죠? 이 도서관에 안전요원이 필요합니다. 라는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의견서, 이걸 쓰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L, 그리고요, half of the council members. 이 위원회, 이 시의회 그런 구성원들 중에 한 절반 정도가 하면서, 즉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당신이 설득하고자 하는, 그걸 희망하는, 바라는 그 사람들인, 자, 시위원회, 됐죠? 한 절반 정도가 Remember their 8th grade grammar teacher's warning. 그들의 8학년이니까 한 중학교 한 1, 2학년 때쯤, 아, 중학교 한 2학년 때쯤 문법 선생님의 경고를 기억한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 경고가 뭐에 관한 경고냐면 방금 나왔던 문법, 이게 부정사 절대 쪼개면 안 돼. 그 중간에 난 넣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오라. 그냥 쓰기도 하지만 절대 안 돼. 이런 문법적 규칙, 경고를 기억하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봅시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하나 주의하실 건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수일치적으로 하나 조심한 게, 이런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 half, 이렇게 부분을 나타내면 절반이니까요. 이런 표현들이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면 항상 뒤에 나와 있는, 이 오브 뒤에 나와 있는 명사의 수일치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members를 주어 취급해주고, 여기에 복수가 나왔으니까 여기 remember하고 동사 그냥 나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half, 이거 단순과 복순과 헤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얘 가지고 수일치하는 게 아니라 이 뒤에 있는 표현을 가지고 수일치를 한다는 거. 이게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에는 of 뒤에 있는 명사에 수일치를 한다. 약속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문법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 구조적으로 다시 한번 suppose 뒤에 가정해보세요. 1번 그리고 2번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1번을 가정해보고 2번을 가정해보세요. 자, 그럼 여러분이 그런 탄원서 혹은 의견서를 썼는데 보세요. How will they respond? 그들이, 그 시의회 의원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When you tell them, 당신이 그들에게 말을 하는데 In your introduction, 당신의 어떤 도입부에서 뭐라고 말하냐? Librarians, 도서관 사서들은 말이죠. Are compelled to, be compelled to 뭐 하도록 강요되어진다, 뭐 해야 된다 이런 거죠. 원래 원형꼴은 이거죠. Compel somebody to 부정사 구조입니다. SB라고 하면 somebody에요. 누구누구를 뭔가 몰아붙이는 거죠. 투부정사하도록. 그래서 이걸 수동으로 바꾸게 되면 somebody, 누구누구는 be compelled, 뭐하도록 강요받는 거죠. 투부정사하도록. 그래서 이걸 의역해서 뭐 해야 된다 정도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도서관 사서들은요. are compelled to always accompany visitors. 방문객과 항상 동반, 수반, 함께 해야 합니다. 라고 한번 썼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한 거예요. 즉 분리부정사, 부정사의 분리원칙을 어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부정사 분리하면 안 된다라는 원칙을 어겨버린 거죠. To where book room, 이제 희귀 도서실로요. 뭐 때문에? 바로 이 이제 어떤 파괴 밑에 불붙이고 나와있죠. 반달리즘의 어떤 위협 때문에 라고 썼다고 한번 가정해봅시다. 이 문법 원리를 깬 채로 글을 썼다면 How much of their attention? 그들의 얼마나 많은 그들의 주의, 집중력이 Have you suddenly lost? 집중력을, 이제 목적어가 앞으로 튀어나간 거지, lost 뒤에. 여러분이 읽게 될까요? 뭐 때문에? Of their automatic recollection. 그들의 자동적인 회상 때문에. 뭐예요? 지금은 non-rule, 규칙이 아닌. What is now non-rule? 지금은 규칙이 아니에요. 지금 뭔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러한 이 자동적인 회상. 분명히 나 중학교 때 저렇게 투부정사 뒤에 뭐 쪼개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거 뭐야? 이런 떠올렸다고 한번 가정해봅시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런, 그렇죠, 회상이나 얼마나 많은 집중력을 잃게 될까요? 그러니까 당신 쓴 글이 이제 좀 뭐예요? 뭐 하나 잘못된 것 때문에 잘못돼 보인다는 거죠. 예, 아까 첫 문장에서 얘기했던 좀 부당해 보이지만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아까 맨 처음 얘기했던 맨 마지막 문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In other words, 즉 다시 말하면 It is possible.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럼 그것이 뭐냐면 여기 있는 투부정사죠. To write correctly. 자, 적절하게 쓴 거, 정확하게 쓰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리고 이 부분 쭉 빈칸 나올 수 있죠. 이제 실제로 이 부분 가지고 어휘 문제가 나왔었죠. Upon your readers, notions of your language competence. 그러니까 당신의 언어 그런 능력에 대해서 당신의 독자들의 어떤 개념을 되게 마음을 상하게 하는 offend, 기분 상하게 하는 그게 가능한 겁니다. 분명히 올바르게 썼지만 예전 규칙에 따르는 사람들은 이거 분명히 고지식하게 딱 보면 이거 네가 잘못된 거야. 이건 틀린 거야.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알겠죠? 그래서 첫 문장 맨 마지막 문장 빈칸으로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가 많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간에 얘기했던 뭐예요? 그래마란 말이 생략되어 있다 보니까 그 문맥을 좀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중간에 예시가 좀 길게 나와 있기 때문에 순서 위치 문제도 충분히 출제 가능성이 있는 꽤 괜찮은 구조의 글이었습니다. 하나 덧붙이자면 대부분 수능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이 언어 전공하신 분들이잖아요. 이런 어학 관련된 내용은 언제나 좋아하는 소재입니다. 반복해서 읽어보도록. 알겠죠?